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이라고 해서 물을, 다육이들을 물을 굶기면 깍지벌레, 하얀 솜벌레 있죠? 그런 게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좀더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개월 전에 라우를 샀던 거 집에 와서 한 번도 제가 물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밑에 잎이 시들시들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주고, 좀, 그동안 여름부터 물을 안 줬던 거, 물을 좀 굶겼던 거를 제가 몇개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조금 하엽된 게좀 많이 있고요. 이것도 밑이 조금 시들시들해져요. 제가 잎을 예쁘게 색깔 물들으라고 조금 잘안 주기도 했었고, 여름에 무릎병 걸릴까봐 조금 스프레이로 살짝 가끔씩만 주고, 조명 간수를 안 줬었거든요. 얘 라울도 좀 물을 많이 굶겼더니, 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어요. 얘도 또 깍지벌레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아주 몇개 제가 조명관수로 주려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월 전에 요 잎이 시커멓게 있어가지고 생장점에 걱정돼가지고 제가 떼어냈던 거 저번에 보니까 꼬집기에서 떼어냈는데 이만큼 컸어요. 저번에는 조금 자라는 걸 보여드렸죠? 그랬는데 요렇게 안본 사이에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 겸 해서 조명 간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머나, 이 그릇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니까 벌써 풍덩 들어가 버렸네요. 얘는 5분 있다 빨리 꺼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귀여운 거. 향기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조금,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잎이 시들시들해요. 근데 키가 조금 쭉 올라왔어요. 다행히 좀잘 크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물 속에 넣자마자 위에까지 바로 물이 이렇게 스며드네요. 얘는 정거지지도 않았는, 물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덮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야, 스며들기를 참 잘하네요. 이게, 화분도 작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따글따글따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향기나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조금 더 크면 이제 화분 좀큰 거에 옮겨 심어줘야 되겠죠? 너무 귀엽고 예쁘게. 정말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 크고 있고요. 향기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조명 간수해서 이렇게 잘 주려고 합니다.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얘랑 지금 넣자마자 막 바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몇분더 놔둘랬더니 안 되겠어요. 얘네들은. 벌써.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물이. 그리고 자리가 나니까 얘 갖다 놨던 거 수. 얘도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밑에가 시들시들해져서 주려고 합니다. 얘도 넣자마자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위로 스며드네요. 얘도 조금만 있다가 꺼내줄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너무 물이 말라 있어서 그런지 화분도 좀 크고, 그래서 바로 올라오진 않아요, 위에까지. 얘는 좀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 물안준 지가 몇 개월 됐으니까. 키도 크고, 그래서 화분 높이 반 정도 찼기 때문에 조금 더몇 시간 있어야 올라올 것 같아요. 물이. 위로 올라오면 바로 꺼내주려고 합니다. 얘도 지금 뭐, 바로 다 찼네요. 얘도 꺼내줘야 되겠어요. 조명관수라고 해도 뭐 금방 화분에 비해서
물 그릇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은 그러고 찬물에 주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아침 일찍 물을 좀 받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물방울 좀 이렇게 생기죠. 찬게 가시면은, 찬기가 있으면은 이런 게안 생기잖아요. 물방울이. 그래서 이렇게 좀 찬기 가신 거, 아주 찬기 가신 거를 이렇게 해놓아서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항상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